구독자 1000명이 달성됐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덕분이라서 합니다. 맞습니다. 아, 입에 입질 엄청 간사하네. 40이나 되겠습니다. 오! 야, 또 오이. 야, 힘이 이렇게 셉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습니다. 아, 마지막 버저 비트. 아이고. 또 뺏기지, 또 뺏기지. 47, 48 되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1일 열물. 자, 오늘은 영등 시즌 마지막 출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번 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부로 구독자 1000명이 달성됐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덕분이라서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1년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날수로는 아마 한 465일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드디어 1000명이 됐습니다. 그 계절에 맞게끔 컨셉을 짜서 또 여행과 또 낚시 또 캠핑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맛집 리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침에 새벽 1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갯바위 역시 텐트를 치고 야영을 잠깐 하고 해가 이렇게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도 월왕마을 입구입니다. 이쪽 들어온 입구가 여러분들 계도에 아주 1급 포인트죠. 통신녀가 있고요. 통신녀의 얼굴바위를 지나고 나면 바로 월왕마을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수심이 한 8m 나온다는데요. 지금 한 7m로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대치 사용할 거고요. 자, 첫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구독자 1000명 기념 라이브도 할 건데요. 오늘 꼭 고기가 와줘야 됩니다. 자, 낚싯대는 그랜드마스터2 1.25에 50대 원줄 3호 목줄 2호입니다. 막대찌 1.5에 2호 뽕도 채우고요. 바늘 위에 30cm 위에 G2 뽕돌 물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온이 14.2도입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해보고 마릿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지금 들물에 물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여기 밑밥을 조정을 잘 해서 주면은 아마 오늘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오늘 좀 열물임에 불구하고도 좀 잔잔합니다.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네. 아우. 아우, 나 얼굴 많이 물렸어. 이제 초들물 막 시작했습니다. 4시, 오늘이 4시 40분인가 50분에 아마 간조가 됐을 거예요. 자, 오늘 선단은 역시 계도, 당도, 예, 백야도 선착장에서 당도를 타고 나왔습니다. 지금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자리는 밑밥을 무조건 정면을 주고 정면에다가 계속 밑밥을 좀 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BNK만큼 가는 것 같아요. BNK보다 좀 더 무거운 것 같이 느껴지네. 약간 앞설림이 좀 있습니다, 이 대가. 자, 밑밥은 오늘도 역시 525로 개왔습니다. 저는 525 정도 되면 하루 종일 낚시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따가 2시 철수이기 때문에 아마 1시까지 낚시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525로 지금 밑밥을 개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온이 올라가는 날은요, 채비를 꼭 바닥을 찍는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조금 띄워도 관계 없습니다. 거기가 좀 또 오를 거예요. 현재 한 6.5m, 7m 정도 됩니다. 입질이 요즘 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자, 미끼가 계속 죽어 나오니까요.
옥수수로 바꿔보겠습니다. 딱딱한 것보다 이렇게 좀 찰기가 있으면서 좀 부드러운 옥수수가 좋은 것 같아요. 자, 포인트 이동을 과감하게 저 델타 지역으로, 지금 홈통이 연결되는 델타 지역 가운데 거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비워먹었네. 오, 감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네요, 들어왔네. T2 제거하고요. 목줄에 아무도 안 치웠습니다. 저 자리 100% 고기 올 겁니다. 봐봐십시오. 오전에 지금 빠른 입질 하나 받을 것 같아요. 입질이 아주 약아요. 야, 금방 저런 약은 입질 같은 경우는 구멍질로는 캐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오늘 잘하면 막대찌를 써서 지금 막대찌를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구멍찌로는 저렇게 예민한 아주 미세한 입질을 절대 감지하기 힘들거든요. 막대찌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인지, 자, 한번 고기를 올려놓고 나서 봐야죠. 오늘 저수지 낚시에서 붕어를 낚으려나? 8시 지금 중둘물 지금 진행 중인데, 야, 중둘물에는 한 마리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물색이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색이 지금 우윳빛으로 살아나네요. 자, 입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입질 엄청 간사하네. 입질 엄청 감사해요. 이야, 입질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따. 아이고, 에헤, 100개 잡았네. 이야, 입질 감사하네요. 감사해, 진짜. 3시간 만에 입질 온 건데.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이고, 기다려야 된디. 아이고, 이제 성급해지네. 이제 고기가 입질 들어오네요, 이제. 옳지. 입질 들어오네요. 입질 들어오네요. 오.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왔네. 아, 이건 안 놓쳐야죠. 왔습니다. 아. 야, 아까보다는 좀 작네. 아이고, 버텨야죠.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이고, 4자 정도 되겠네. 4자, 어이구, 4자 넘겼는데. 시야 괜찮아요. 어허. 아, 시야 괜찮네. 42나 되겠는데. 42나 되겠습니다. 원자리에서 언젠간 옵니다. 입질이 왔던 자리 지금 연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1.25대인데도 1호대와 거의 맞먹는 손맛을 주네요. 약간 지금 짧은 감은 있지만은 요 마트대 뒤로는 한 15cm 길고요. 짧고요. 앞에도 한 10cm, 12cm 이상. 아, 또옵니다. 또 왔어요. 옳지. 감성이 계속 옵니다. 야, 이 자리 오는 자리입니다. 이거. 야, 계속 오네, 계속. 연타로 오는 자리. 어휴. 아유, 터집네. 더 먹여야 돼. 바늘이 또 벗겨졌네. 옳지. 입질 왔습니다. 아하.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감성이. 야, 이거 선장님이 지금 마릿수 나오는 자리를 해준 것 같은데. 예, 선장님, 보답을 해야 됩니다. 고기가 물고 있다. 고기가 물고 있어.
야, 오, 고기가 물고 있었어요. 주인발님, 한 마리 걸었네. 오, 야, 또, 오, 야, 힘이 이렇게 셉니까? 오, 고기들이 뭔 힘이 이렇게 세? 오. 와, 또 힘 세네, 힘 세. 야, 진짜 이거. 야, 뭔 고열이 힘이 세. 대물이면 좋겠구만. 아이고, 시야 좋아요. 시야 좋네. 아, 점점 커지네. 야, 다 시야 좋습니다. 아따, 고기 힘들 세네, 세. 자, 어이구, 47, 48 되겠는데. 아, 사이즈. 저는 지금 별로 안 큰 놈이 힘만 센 줄 알았습니다. 아, 시야를 굵었어요. 오늘 지금 처음 써보는 텐데, 제가 그냥 1.25대가 돼가지고 자신있게 지금 랜딩을 했어요. 뭐, 목줄도 2호에다가 원줄 3호. 제가 보기에는 잡아 당겨도 됩니다. 아니, 근데 금호도 고기보다 개도 고기가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근데 생김새는 금호도 감생이가 훨씬 더 무섭게 생겼어. 시꺼매가지고. 근데 이 개도는 대체로 은빛이 돌아요. 금호도 감성돔은 생긴 것만 썬텐을 내가지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지. 이 금호, 이 개도 고기가 훨씬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아,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와, 딱 빛깔이네. 쬐깐 빛깔이네. 방생입니다. 방생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안 갈 때는 입질이 별로 없어요. 좀 쉬어졌다가 조금 움직이면 그때 또 봐야 되네.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가져가라, 가져가라, 가져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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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입질이 야가요, 야가. 지금 뭐 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채우고 싶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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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왔습니다. 왔습니다. 야, 기다려, 기다려. 역시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됩니다. 어, 채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자라, 자라. 씨알이 자네요. 아, 아까 그 씨알, 큰 씨알 다 빠졌네. 그래도 뭐, 30은 되겠네. 요거는 킵입니다, 킵. 여기는 특별하게 어떤 조류의 어떤 힘 있는 조류가 뭐 어디 지나가거나 저쪽에 뭐, 지류가, 지류대가 형성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고기만 터치지만 말고 잘하면 마릿수를 잡을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막대찌에 대한 아직 지금 경험이 숙달되지 않아서 챔질 타이밍을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지금 조금씩 가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기 지금 입질올 찬스인데, 야, 고기 올 것 같습니다. 물 색깔 아주 좋아요. 4자 두 마리만 더 했으면 좋겠네요. 옳지. 입질 왔습니다. 입질 왔습니다. 옳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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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또 뱉게 되네. 오늘 뱉게 된 게 세 마리네. 아, 이런, 정말. 환장할 일이네. 아니, 세 마리나 뱉게 되면 어떻게 돼. 에이, 이런. 아, 지금 고기 도왔거든요, 지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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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한 마리 왔네. 아, 한 마리. 자, 한 마리 또 왔네요. 아이고, 뭐 씨알을 뭐 한 30이나 됐습니까? 많이 먹인다고 먹였어요. 그래도 입술에 걸렸네. 야, 오늘 이 자리 마리수로 오는 자리네. 일단 치워보랍니다. 아, 살짝 걸렸네. 아, 또 도망갔겠네. 오,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아우, 지금 고기 많아요, 많아. 고기 많은데 나가 지금 못 잡는 것 같아. 자, 구간이 명간이다고. 자, 입질 왔던 자리 다시 넣겠습니다. 오, 입질. 오케이. 왔습니다. 아, 마지막 보자 비트. 아이고, 또 뺏기지. 와, 진짜 미치겠네. 아니, 찌가 그리 들어간데도 아웃이 안 될까? 미치겠네 진짜. 아니, 찌가 그리 들어간데도 아웃이 안 돼버려. 뭐 끝났죠 뭐. 100개 됐으니 오는 대로 받았으면 오늘 지금 고기 한 10마리 되겠네. 연타로 왔을 건데 지금 100개 지는 바람에. 옳지, 왔습니다. 자, 이게 나스트 마지막 개. 야, 고기 참 많은 곳이네요. 오늘 4마리 벗겨주고 4마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삐까리 25짜리 방생한 것까지 해서 총 9마리네. 방금은 찌가 충분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챔질을 한 건데, 야, 물도 움직여주고 있고. 진짜 버저비터 나오면 나 진짜 완전 이거 옷 벗고 바다에 뛰어들고 싶네. 그래도 오늘 낚시 재밌게 했네요. 우리 선장님께서 지금 한 군데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오늘 덕분에 또 낚시 잘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잡어 입질 하나 없는 감생이 입질만 왔어요. 잡어가 감생이야, 여기. 오랑마을 똥 옆에는 이 잡어가 감생이야. 25, 이거 30 이런 게 잡어야, 잡어. 낚시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개도 지금 오랑마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구독자 1000명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라이브 방송과 함께 지금 방송하고 있고요. 아, 한 465일 만에 1000명 구독자가 생겼는데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또 컨텐츠를 좀 개발을 해서 재밌게 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러분들 안녕.